네, 지금부터 2022년 청계동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에 어떠한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화면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의왕시 기획예산 담당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예산 담당관 이상원입니다. 2022년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화면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시정 주요 현황입니다. 일반 현황으로 작년 말 기준 우리 시 인구 수는 6만 5천 세대 16만 3천여 명입니다. 관내 1만 3천여 개 기업체에 5만 7천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또한 관내 29개 학교에 1만 9천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입니다. 시 재정 규모는 일반에게 4,673억 원과 특별에게 890억 원으로 총 5,563억 원이며 재정 자립도는 36.3%입니다.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 예산이 41% 1,897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년에 추진한 주요 사업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GTX 신호선의 의왕역 정차를 실현하였습니다. 내선 중고 통합 운영 미래학교 설립이 확정되었습니다. 작년 10월 미래학교 설립 사업이 행안부와 교육부 공동투자심사에 최종 통과하여 중학교가 없어 불편을 겪었던 내선지역 수원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 커뮤니티 공간 2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포일 스포츠센터와 어울림센터는 작년 2월과 9월에 백운 커뮤니티센터는 8월 체육시설부터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여가선용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왕림교 하부공간에 왕림 이파바토어를 조성하였으며 부곡체육공원과 월악공원은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레이바이크 중간정차장 인근에는 반려견 놀이터도 조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부곡 도깨비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100여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9월에 개장하였습니다. 또한 도깨비시장 내 차 없는 거리는 12월 말 조성을 완료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노년이 활기찬 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니어 액티브 매니저 양성, 어르신 놀이터 조성과 경로당 확충 등 다양한 시책들로 WHO로부터 고령친화 도시 인증도 획득하였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학대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과 다학계 돌봄센터, 육아나눔터 등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아동놀이문화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 도시 인증도 받았습니다. 저탄소 녹색 도시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노력으로 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유치하고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와 더불어 전기차 이용 편의를 위한 인공지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도심 속 실린 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청계천에는 다목적 광장, 수변 조망시설과 쉼터, 화장실 등을 조성하여 쾌적한 청정계곡으로 탈바꿈하였고 백운산은 왕곡천, 산들길과 연계하여 걷기 편한 누리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ICD 2터미널 인근에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를 조성하였으며 왕송 목석길 도로개설 사업은 지난해 9월 준공하였습니다. 시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공간을 개선하였습니다. 노후된 부곡복지회관은 리모델링하여 행복공간 주민복지관으로 새롭게 개관하였으며 하늘쉼터는 늘어나는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봉안담 4,500여 기를 증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 사업 계획입니다. 분야별 설명에 앞서 먼저 내선 청계생활권의 주요 사업 계획을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 인프라 부근으로 3월 10일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가 신축 개관하였고 백운 커뮤니티 센터 내 평생학습센터는 금주 25일, 도서관과 꿈놀이 카페는 5월 개관 예정이며 갈미 어린이공원과 산빛 근린공원 주차장은 각각
6월과 8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라선 휴양림 증설은 올해 12월, 내선동 전시주 지중화는 2023년, 미래학교와 송전탑 지중화, 백운호수공원 조성사업은 2024년, 청계 테크노파크는 2025년 준공 계획이며 청계 백운호 수역을 지나가는 월곶 판교 북선전철은 2026년 개통 예정입니다. 주택공급 부분입니다. 청계 2지구는 2024년 9월 준공 계획이고 내선 다구역과 라구역 재개발 사업은 상반기 중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내선 가구역은 3월 초 정비구역 지정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6개 분야로 나누어 시의 전반적인 사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하는 시민자치도시 분야입니다. 주민자치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오전동과 내선이동에 시범 운영을 연장 실시하고 각 분야별 주민공동체 사업을 연계하여 전문적인 마을 통합 리더를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구도심 지역 주민에게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마을관리소를 부곡동과 오전동, 내선이동에 운영하고 마을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운영 등 마을 만들기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참여와 소통, 공감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제안과 주민 참여 예산을 통해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각계각층의 시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지역 현황과 애로사항을 수렴,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 중심 첨단 자족도시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지역 내 소비 촉진의 1등 공신인 의왕사랑 상품권은 금년에도 440억 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며 소상공인에게 경영환경 개선비 지원 등 경쟁력 강화를 도모토록 지원하겠습니다. 포일 어울림센터 내에 원스톱 창업 지원 공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스타트업 지원센터와 창업보육센터, 기업성장지원센터와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여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년발전소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권역별로 고촌센터와 포일센터 두 개소를 운영하여 청년들의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구직자를 위한 청년 옷장 서비스, 무주택 저소득 청년 월세 특별 지원 및 학자금 대출 상환이 어려운 청년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는 등 청년의 홀로서기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1층과 2층을 리모델링하여 노동자 휴식 문화 공간 및 노동 상담소로 7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희망주는 맞춤 복지도시 분야입니다. 오전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노후된 재향군인 복지회관을 신축하여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편의시설과 강당, 돌봄센터, 육아나눔터 등 금년 7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신축하여 지난 3월 11일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로 새롭게 개관하였으며 아람채 복지관 별관은 노인 전용 목욕탕과 식당, 프로그램실을 갖추어 금년 6월 완공 예정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여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IT 룸을 사랑채 노인복지관에 개소하였으며 아름채 복지관은 금년 하반기에 IT 기기 체험존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취미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더욱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동안심 돌봄 공간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고 다함께 돌봄센터 두 개소와 육아나눔터 한 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동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아동이 중심이 되는 돌봄과 놀이의 복합 공간으로 덕성초등학교 인근 부지에 2024년 2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보건소합 주차장 부지에 건립 예정으로 금년 중앙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희망나래 장애인 복지관은 협소한 식당 공간을 증축하고 노후된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겠습니다. 네 번째, 꿈을 여는 혁신 교육도시 분야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리모델링하겠습니다. 2006년 개관한 이래 15년이 넘은 청소년 수련관의 노후된 설비를 개선하고 시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무한한 가능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백운밸리 꿈누리 카페를 설치하겠습니다. 백운 커뮤니티 센터 1층에 관내 중 고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휴식과 소통의 공간으로 5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고자 초, 중, 고등학교에 온라인 수업 운영을 위한 정부와 기자재를 보급 지원하고 원어민 화상 외국어 학습을 운영하여 코로나 시대에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계동 평생학습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평생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백운 커뮤니티 센터 2층에 평생학습 공간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배움과 나눔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평생학습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다같이 무대를 운영하고 평생학습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의사소통 살롱과 민주시민교육을 운영하여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역량을 강화토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속가능 안전환경도시 분야입니다. 운시민의 녹색 실린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바라산 자연휴양림에는 통나무집 9개 동을 신축하고 산림휴양시설을 증설할 계획으로 금년 12월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그린벨트 훼손 복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백운호수 공원 조성 사업은 2024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그린뉴딜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내선동 재개발 해제구역의 전신주 지중화 사업은 2023년까지 내선 다구역부터 동안양 변전소까지 송전탑 지중화 사업은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에도 앞장서겠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햇빛발전소 2호기 건립,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와 충전시설을 확충하여 기후위기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갈미 어린이공원 주차장 68면 규모로 6월 준공 예정이며 산빛 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은 154면 규모로 8월 중 완공할 계획입니다. 오전 나구역 재개발사업 기부채납 대상지에 교통문화 복합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인동선 오전역과 연계하여 환승할 수 있도록 지하부에는 91면 규모의 주차장을 지상에는 야외 공연장과 갤러리 등 문화공원으로 2024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주요 도로의 확포장과 개설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고산로와 철도박물관도 확장공사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이동 새마을과 군포 시계관 도로개설공사 등 6개 사업도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친수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안양천 정비사업은 2024년 8월 준공할 계획이며 또한 소하천 정비사업도 내년 말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하수처리와 쾌적한 환경을 위해 왕송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삼동지역 하수관로 공사를 추진하고 노후 상수관로 개량공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활력 있는 문화체육 도시 분야입니다. 레솔레파크의 복합 레저 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노후된 방문자 안내소를 리모델링하여 생활문화센터와 작은 도서관을 갖춘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스카이레일 탑승장 하부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네트 어드벤처와 스카이 트레일 등 체험 시설을 6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활기찬 여가를 위한 체육 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왕곡동 523번지 1원에 추진 중인 야구장은 금년 8월 완공 예정이며 내선동 약수체육시설과 배수지에는 각각 게이트볼장과 족구장을 상반기 내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화공연장을 갖춘 시민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고천동 100번지 1원의 시민회관 건립사업은 지난 10월 중앙투자심사에 조건부로 통과되었습니다. 금년 설계공모와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24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고천 행복타운 내 시민공원과 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고천지구 문화공원 부지에 열린 시민공원과 광장을 조성하고 향후 늘어나는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지하에는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주차장은 2023년 6월, 문화공원은 2023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생활 속 독서 친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기후와 환경을 주제로 특화된 레슬레파크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백운 커뮤니티 센터 4층의 도서관과 1층에는 스마트 도서관을 조성하여 일상 속에서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래 발전 과제입니다. 의왕시에는 향후 10년간 약 3만 호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입니다. 공공주택 조성 사업으로 고천지구는 금년 12월, 초평지구는 2023년 6월, 오람지구는 2023년 12월, 청계 2지구는 2024년 9월 완공 예정이며 오메기지구 개발 사업은 2028년, 3기 신도시인 의왕군포 안산지구는 2031년 준공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약 7만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철 노선이 개통됩니다. 그간 조기 착공을 염원하던 복선 전철 사업도 지난해 4월 인동선의 턴키 구간인 109, 월판선의 809인 인덕원역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 GTX-C까지 2027년에는 우리 시에 3개의 전철 노선이 개통되어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사람 자연 일자리가 상생하는 신도시가 조성됩니다. 작년 8월 정부에서 발표한 추가 3기 신도시 의왕군포 안산지구는 의왕 지역에만 14,000호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며 GTX-C 의왕역 정차와 복합 환승시설 조성, 덕영대로와 경수대로 간 연결도로 개설, 왕성호수 주변 관광 휴양 특화시설 개발 등으로 수도권 서남부의 성장을 견인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구도심 지역에 현재 12개의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천과 부곡, 오전, 내선동에 걸쳐 구도심인 노후지역은 쾌적한 주거단지로 재탄생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가 개편됩니다. 과천과 판교를 잇는 지역인 포일동에 첨단산업단지인 의왕청계 테크노파크 조성을 추진 중이며 초평지구와 고천지구 자족시설 용지에는 지식산업센터와 첨단기업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월암지구와 청계 2지구에도 중견 유방기업이 입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한전체육관 및 자재검사처 이전 부지 개발 사업으로 R&D 센터와 주민 편의시설 조성이 2030년 준공 계획이며 동안양 변전소 옥내화 후 복합용지 개발 사업이 2028년 준공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지역 간 통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내선동 예비군 훈련장과 군부대도 이전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여 향후 이전 부지에는 시민 편의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인사 말씀과 함께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이나 시장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먼저 손을 들어주시고 본인 소개 후 질문해 주시면 시장님께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예, 많이들 바쁘실 텐데 시민과의 대화에 이렇게 자리 함께 해 주신
우리 청계동의 주민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도 많이 남아주셨어요. 다른 동에 비해 그만큼 청계동의 인구도 많아지고 또 청계동 지역 발전과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점점 커진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이렇게 많이들 관심 갖고 나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랑 대화에 앞서서 먼저 우리 지역의 청계동 내성 1, 2동의 도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장태환 도의원님이 자리 앉고 계신데요. 의왕시에 지난 4년 동안 예산 확보 또 시에서 도로 이렇게 행정적인 어떤 일처리에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주셨던 장태환 도의원님 나와 계신데 인사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청계동 각 단체장님과 특히 통장님들이 많이 와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꺼번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경기도의원 장태환입니다. 네, 자료를 보니까 우리 그 시장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왕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아주 잘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진행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등에서 저는 우리 시장님이 우리 우왕에 그 아동 친화 도시, 여성 친화 도시, 고령 친화 도시, 특히 그 평생 학습 도시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지금까지 시정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녹아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이런 삶이 영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시장님께서 이렇게 하는 진행하는 각가지 사업들 잘 보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엊그제 보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이런 시정을 잘 펼치는 걸 가지고 거버넌스 지방 정치 대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것도 4년 연속으로 그 상을 받으셔서 그런 것들이 우왕시를 평가하는 우리 시장님이 그동안의 업적을 평가하는 그것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8개 항목으로 각 분야별로 평가해서 준 그런 큰 상이기 때문에 특히 4년 연속 받았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시장님께 박수 한번 주시면 저도 시장님이 하시는 사업들 잘 진행될수록 하고요. 특히 청계동 하면 제가 도의원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청계 사회복지관에 40억의 도비를 유치해서 지금 이렇게 아주 어르신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들이 저도 참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뭐 많은 우리 생활체육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더 많이 도비를 확보해서 우리 우왕 시민들 또 청계동 주민들이 안정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청계동 내선 1, 2동의 시연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이랑희 부의장님도 자리에 함께 계신데 인사 잠깐 드리시죠. 안녕하세요. 의왕시의 부의장 이랑입니다. 정말 그 코로나 때문에 오래간만에 뵈니까 그냥 아쉬워서 다들 왜 이렇게 얼굴 안 보여주느냐 그럽니다. 앞으로 뭐 잘 풀리고 또 완화되다 보면 얼굴 자꾸 뵐 걸로 뭐 기대를 하고요. 지금 이제 내선 1, 2동 청계동, 청계동이 지금 백운밸리가 개발되고 하면서 그 기반시설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시니어클럽도 개관식 하는데 경로당도 또 좀 편의시설 같은 거 보니까 잘 해놨더라고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지만 또 주민들께서는 또 이것저것 그 만족하지 못하신 분들이 뭐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백운밸리 민원 이것저것 지금 그 가서 현장 가서 지금 보고 또 그 엘센트로 쪽 이런 데도 그 우리는 그냥 여기저기 부르면 뛰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시위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또 청계동에서 이제 가장 어르신이시죠.
그 몇 개 이제 경로당이 여러 개가 있는데 경로당을 대표해서 또 분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동 분회에 이창기 회장님도 자리 잡고 계신데 예, 나와서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계동 노인회 분회장 이창기입니다. 여기 의왕 시는 그 이번에 보니까 아까 장태환 도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 행정 혁신 또 뭐 주민 생활 편익 확대 등으로 연속 4년을 그 최고상을 수상하셨다고 합니다. 이래서 이게 뭐 시장님도 열심히 하셨지만 여기 도의원 시의원 다 도와주셨고 또 여기 현재 공무원들도 모두 합심한 결과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 저는 그저께 22일 날 요 주민센터에서 제 신임을 받아가지고 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또 유임을 하고 싶은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데 우리 시장님 특히나 그 소망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 무슨 말씀이시냐면 분회장님에 대한 임기도 있으시다는 얘기시고요. 분회장님 임기가 끝나셨는데 다시 재심의가 며칠 전에 여기서 있으셨다. 재심의가 돼서 분회장님이 또 되셨다고 하는 거니까요. 축하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한 번만 더 말씀 듣겠습니다. 그 청계동의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고 계시는 우리 최승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와 계신데 인사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청계동 주민자치위원장입니다. 최승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장님 벌써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4년 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 또 임기 얼마 안 남겨놓으시고 또 이렇게 청계동 주민과의 대화라는 시간을 갖게 돼서 상당히 고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오늘 그 시장님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청계동에서 수건적인 일이라든가 여러 민원성이 있는 부분이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잘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하여튼 코로나에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주민들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댁내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시민과의 대화를 매년 연초 1월 중에 이제 대화를 갖게 되는데 올해는 1월 중에 갖지 못했던 것이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선 그 전에 어떤 행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의 대화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못했고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일정들을 잡아서 동마다 시민과의 대화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4월 1일까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4월 2일부터는 또 6월 1일 지방선거 60일로 또 행위 제한에 걸려서 4월 달부터는 이런 공적도 행사를 할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지난 한 해도 코로나가 뭐 계속적으로 그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바람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 국민 전체가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방역 수칙에 철저하게 잘 지켜주셔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의왕시가 상당히 청정 도시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심게 됐었습니다. 정말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오미크론이 뭐 요즘에는 워낙 나오니까는 몇 명 나온 거에 대한 숫자에 이렇게 개념이 없어지긴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40만 가까이 나왔고 어제도 한 50만 가까이 나왔고 뭐 요즘에 40만 50만 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체 누적을 보니까는 1100만 정도가 가까이 되더라고요. 1100만. 원래
그 23일 어제 정도면 이렇게 정점을 찍고 내려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부의 생각이었는데 조금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연장이 돼서 전체 누적을 보면 한 1,500만 정도 이 정도 되면 정점을 찍고 내려오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루에 4천만 5천만 정도면 거의 하루에 100만씩 늘어난다고 보고 불과 이제 한 일주일 아니면 1,500만 명이 이제 확진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전체에 거의 한 3명에 1명 꼴은 확진이 되는 꼴이 됩니다. 그 아직 확진이 한 번도 안 되신 분들은 굉장한 그 이 뭐랄까 그 확진이 안 될 수 있는 체질을 가지셨거나 또 내 지금 관리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아마 일주일 내에 이렇게 지금 확진되는 확률을 보면은 정말 한 번씩은 다 확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환경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미크론 자체가 그렇게 뭐 중증을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해서 좀 걱정은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 폐까지 내려오니까 바이러스가 굉장히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으실 수 있었는데 오미크론은 뭐 이렇게 기관지까지만 이렇게 와서 목 정도 아픈 정도 이렇게 가볍게 지나가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크게 확진이 되더라도 두려워하실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코로나가 이제 다음 달 정도면은 이제 결국은 일상 회복이 이제 되는 것이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뭐 주민자치회가 됐든 각종 단체의 어떤 활동들이 다 중지돼 있었는데 다음 달부터는 이제 일상 회복 속에서 정상적인 활동이 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하고요. 뭐 이를테면은 뭐 4월 달부터 그 외부에서는 노마스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발표를 봐서는 정말 활동이 가능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생각에 희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지난해 코로나의 그 아주 위중한 상황 속에서도 의왕시는 굉장한 성과가 많이 있었던 한 해였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우선 뭐 중앙학과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도 쭉 보셨지만 대표적으로 GTX 신호선이 의왕역 정차한 것 이것이 뭐 그 광역교통 광역 급행철도라고 하는 것이 의왕역에 하나 쓰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사실 의왕시로 봐서는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의왕역 자체가 지금 하루에 이용자들이 만 명이 되질 않습니다. 만 명이 되질 않는데 GTX가 한번 쓰려고 하면은 2만 명 정도가 탑승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만 명도 타지 않는 지하철역에 GTX가 쓰겠다라고 하는 발표가 한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GTX는 결국 광역급행철도다 보니까 광역급행이 광역교통체계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보니까 신도시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발표가 됩니다. 신도시의 발표는 177만 평에 대한 발표인데 부곡 초평동 지역에 1기 신도시가 이제 평촌과 3번인데 평촌 신도시가 대략 그 정도 크기 됩니다. 평촌만한 크기가 의왕 초평동 지역에 들어온다. 그런데 거기에는 의왕, 군포, 안산 이게 3개 지역을 아우르는 지역으로 들어온다. 근데 의왕만 놓고 보면은 한 67만 평에 14,000호 인구로 보면 한 3만 2천 명이 유입이 된다라고 하는 발표고요. 늘 발표할 때마다 보면은 의왕, 군포, 안산 이렇게 의왕을 가장 먼저 이름을 거론해 주는 것은 그 개발의 중심이 의왕을 중심으로 한다. 의왕역에 광역급행 체계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왕송호수가 있고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이루기 때문에 의왕시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또 아까 이제 12개의 그 재건축 재개발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 공공개발이 5군데가 이루어지는 걸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전체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 빠르게는 내년부터 말부터 입주가 시작되고 마지막 입주가 한 2030년도라고 보면은 앞으로 7년 8년 후가 되면
지금 의왕시 인구가 16만 한 3,400, 16만 4천 정도 되는데 한 7년, 8년 후에가 되면은 의왕시 인구가 한 27만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중견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상당히 갖출 수 있는 힘 있는 도시로 발전해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뭐 지금 예산이 한 5,500억 정도 예산이 1조를 달하는 그런 예산 규모로 확장해 나가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1년에 현재 의왕시의 가용재원은 한 300억 정도 됩니다. 이 300억 정도 가용재원 갖고 새로운 사업을 계획을 세우는 도시입니다. 그렇게 굉장히 열악하죠. 그러니까 의전재원, 뭐 경기도라든가 정부의 특교세, 특별 교부금 뭐 이런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도시에서 이제 그래도 자구적으로 어떤 예산 확보를 해나갈 수 있는 도시로 점점 커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가 승격된 지가 올해 33주년이 되는데 사실 공연장이 하나 없었죠. 우리 시에서 공연한다 그러면은 개원되어 있는 우경관을 좀 빌려서 거기서 공연을 하는 게 지금까지 다였습니다. 일단 자존심 문제죠. 시의 공연장 하나 없다는 게. 그런데 작년도에 그 정부로부터 중앙투자심의를 받은 것이 조건부로 해서 공연장을 갖춘 시민회관을 짓는 거로 승인을 받았던 해입니다. 애초에는 한 950석에 250석 정도의 신청을 했는데 부결을 일이 됐어요. 왜냐하면 시의 어떤 인구수나 재정규모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너무 크다 규모가. 그래도 너무 많은 또 예산을 들인다 해서 좀 줄여와라 해갖고 650석에 250석 해서 한 450억 규모를 이렇게 올렸다가 작년 10월에 조건부 승인을 받아와서 하반기에는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빠르면 연말 내지 내년 초부터는 착공에 들어가서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자체적인 어떤 공연장에서 문화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막 설명드렸던 그 내용들이 대부분이 빠른 거는 2023년도 내년 대부분이 2004년도에 준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쭉 지금까지 계획하고 추진했던 것들이 마무리가 2023년도, 2024년도에 대부분이 준공을 마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 내선동 쪽에 보면은 이제 미래학교 하는데 중학교가 없는 동은 내선이동 한 군데밖에 없어요. 내선이동에 학교 부지가 하나 있는데 여기 중학교를 지어달라고 하는 것이 한 20년째 주민들의 숙원이었죠. 그런데 교육부에서 그 답변은 늘 인근에 갈매중학교나 또 백운중학교나 청계중학교나 이 세 중학교가 권역에 있음에 아이들 학생 수도 부족하고 유유교실도 많이 남아서 더 이상의 학교를 만들어주면 나머지 학교도 슬로마가 된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답변이었는데 저도 뭐 취임을 하면서 공약을 중학교를 꼭 저도 만들어 놓겠습니다라고 하는 공약을 했던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약속은 지켜야 되겠고 그래서 교육감과 이렇게 만남가의 그 장소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통합 미래학교 신개념의 공교육 이런 학교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협의가 돼갖고 결국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중앙 공동투자심사를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올해 설계하고 지금 현재 설계 중입니다. 내년에 공사를 해서 2024년도에는 이 권역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경기도권 외부에서도 학교를 올 수 있는 그런 학교가 하나 만들어지게끔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시고요. 또 내선동 지역을 관통하는 송전탑이 있습니다. 송전탑이 있는데 그 송전탑에서는 인근 주택가에서는 이 전자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 인체에 많이 해롭다. 그래서 이걸 좀 지중화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이야기였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죠. 그런데 작년에 내선 다구역이 재개발을 하면서 재개발 구역에는 내선 다구역이 지하화시키고 나머지 한 총 금액이 한 390억 되는데 한전과 시가 예산을 들여서 전체 지중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최종 또 결정을 짓는 그런 한 해였기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기쁜 소식과 또 좋은 성과를 많이 냈던 코로나 시국에서도 아주 행복했던 그 시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많았던 한 해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결과들이 있기까지는 아까 우리 이창기 분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시와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또 참여와 응원의 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이렇게 시민과의 대화에 있어서는 들으신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걸 좀 한번 더 여쭤보시기도 하고 또 좋은 정책이라든가 아이디어 같은 걸 또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생활하시면서 주변에 불편한 거 있으면 이런 자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잘 귀담아 들어서 정책에 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시민과의 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나와요. 청계동 324-2 예서부터 323 앞에 하천 보수공사에 대한 착공 일시 좀 알고 싶습니다. 요거는 제가 2년 전에 민원을 넣어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저한테 전화가 오기를 예산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장마철은 다가오는데 비가 오면 그 밑으로 다 흩어져 나가고 그런 문제점이 돼갖고 요 착공 시기 좀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해야 돼요? 답변 드려요? 예. 아 예. 이 우기천에는 사실 하천을 건드는 게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우기천에는 하천을 건드리려면 이 뭐. 혹시 뭐 뚝이 무너진다거나 범람하거나 오히려 제2, 3에 대한 어떤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서 우기철이 다가오는 때에는 하천은 손대는 게 아닙니다. 우기철이 지난 다음에 손대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그럼 왜 이 편성이 된 지가 뭐 작년 겨울에 저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겨울철에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왜 공사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네 아무튼 그거야 뭐 행정적인 어떤 절차상에 이제 그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행정 절차가 끝나는 대로 바로 시행에 옮길 거라고 봐집니다.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요. 청계동 209-10 이중렉실 2차에서부터 208-4 빌라고 신축 중인데 그 하천 및 다리 준설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리 높이가 그 뒤에 보면 제가 사진으로 다 해놨거든요. 다리 높이가 하천 바닥으로부터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집중 호우시 물이 넘쳐 1층 주차장으로 다 이 물이 다 쏠리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륜렉스일 건너편에 빌라 신축 중 옹벽을 1차로 옹벽을 한번 치고 지금 또 이제 2차로 다 옹벽을 치는데 이게 지그재그로 하천이 더 좁아져가지고 우기철에는 물난리가 보기 아주 뻔합니다. 도로 쪽에 이쪽 반대편 이륜렉스일 반대쪽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난간 높이만큼이라도 옹벽 내지는 축대 네. 축대 같은 걸 좀 요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공무원 여러분들이 왔다고 보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무런 답변 없이 그냥 가기만 합니다. 이 교량을 놓거나 하천에 뭐 석축이든 옹벽을 쌓거나 하는 것은 그 이 통수 단면, 통수 능력, 통수 높이 뭐 이것을 이제 감안해서 이제 허가를 내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보시기에 이제 그 다리 높이가 너무 낮게 보인다거나 뭐 이런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건 실무자들이랑 한번 제가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보고 필요한 부분 준설이 필요한 부분 준설을 해야 될 것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청계동 326-4에서 323 산책 및 자전거 도로에 대한 농사철에 대한 차량 진입 현수막 설치해 줬으면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산책하는 분들하고 농사 짓는 분들하고
그냥 구성이 오가고 싸움이 많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 현수막이 돼도 좀 설치해 주셨으면 네, 예, 고맙겠습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 예. 아, 이게 이제 아, 그리고 보이는... 산책하는 분들하고도. 네? 산책하는 분들하고. 예, 예, 예. 근데 가끔 가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차를 잠깐 한두 번씩 거기 갈 적이 있어요. 그럼 왜 차 끌고 들어오냐고 시비가 막 싸움하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 농사 처리하는 것만큼은 그래서 현수막이라도 좀 설치해 주시면. 아. 그래서 싸움 같은 거는 좀 안 일어나지 않을까. 산책 후에 차가 들어가니까는 산책하시는 예, 분들과 예. 싸우게 된다. 예. 이제 원래 그게 이제 농로길이면은 사실 농사철에는 이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을 텐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 산책로 만들 때 농사하는 사람들 다니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확인해서 혹시 농기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농로랑 병행해서 쓰는 도로라고 하면은 그 현수막을 붙여서 농기계가 들어가도 그 산책하는 주민들이 문제를 안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현수막이라도 걸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확인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네. 예, 다른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지금 여기 같이 연결돼 있는 네. 네. 요 위에 보면은 산이에요. 제가 내일 아침에 등산을 가는데 9시 반쯤에 네. 거기에 산에 보면은 난개발을 해갖고 산을 다 깎아 내려서 포크레인 3대 4대가 들어가서 전부 다 밭을 일고 났어요. 근데 그쪽에 또랑에서 흙물이 많이 내려오면 이게 이름 넥스일로 유의되면 저기 뭐야 장마철에는 반드시 저희 주차장으로 흘러들어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위에 산을 좀 난개발하는 거를 어떻게 제재를 해주셔야 되는데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근데 시청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대화를 할 때 뭐라고 하시느냐면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아 저기 저희도 여기 나오기 귀찮습니다. 제발 민원 좀 안 들어오게 알아서 좀 해서 농사 좀 지어 먹으세요. 얼마든지 지어 먹는데 민원 좀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러고 가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름하고 사실 시간까지 다 적어놓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민원을 넣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 너무 난개발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도랑이 넘칠 우려가 너무 심해서 한번 저희가 이게 급해서 한번 지금 제가 민원을 넣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네. 함께 지금 저기 뭐 같이 주신 내용들을 제가 현장 행정의 날이 운영되는 날이 있는데 예, 같이 한번 제가 직접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다른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36분 통장 이지혜입니다. 항상 발군밸리의 발전에 이제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주민분들 한 몇 분께서 저한테 이제 민원을 주신 내용을 있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백운 커뮤니티 센터를 이제 개관하시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셔서 이제 앞으로 잘 이제 이용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은 드는데 이제 보통 제가 오늘 보니까 시니어 중심과 이제 청소년과 어린 아이의 중심의 프로그램이 많이 편중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40대, 50대, 60대 여성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다음번에는 예산을 좀 편성해 주셔서 이제 동네 이제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하지 못하는 이제 강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한다는 이제 어떤 이제 주민분들의 이제 민원이 있어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마을의 커뮤니티 센터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이제 시의 어떤 정해진 프로그램 갖고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 백 커뮤니티의 그 평생학습 공간이라고 하면은 거길 이용하는 주민들 이분들이 요구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은 시의 그 어떤 책임하에 관리를 하고 있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주민 중심이 돼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대, 60대 중심의 그 여성들이 많이 여길 이용하는 시설인데 그분들의 걸맞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 않다면 그건 있으나 마나한 커뮤니티죠. 예,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분들이 이제 의견을 전달해 주시는 부분들이 이제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아파트 커뮤니티마다 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되어 있는 상태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헬스장보다는 이제 주민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같이 이제 즐길 수 있는 현재 과거까지는 코로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비대면이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예산을 편성하고 그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할 수는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이제 시작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주민들이 같이 어울려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뭐 에어로빅이라든지 뭐 가요 교실 큰 예산이 들이지 않더라도 주민의 이제 그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이제 짜서 이제 주민들 수요를 좀 이제 많이 그 알아봐 주셔서 그 다음 예산에서는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견 듣겠습니다. 예. 네. 왜? 네, 그 청계의 맑은 먹거리 마을 상인회장 전완근입니다. 시장님 바쁘신데 청계동까지 방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그 청계 맑은숨 먹거리 그쪽 그 하천 쪽에 작년에 도비에서 20억 저희 그 또 상인의 도에서 7억을 해서 저희 사업은 올해 2월 달에 이제 완료를 했고요. 작년에 그 하천 사업은 작년 말로 마무리돼서 아주 쾌적한 하천 공간이 됐고요. 추억 쌓기 프로젝트를 해서 작년 여름에 그 많은 시민분들이 계곡에 그 추억 쌓기를 많이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저희 상권도 많이 이제 좀 밝아졌고 했는데 그 옥박골 사거리 오면 그 조그만 굴다리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그 맑은숲 들어오는 초입인데 굴다리가 너무 어두침침하고 그리고 조명도 너무 어둡고 그림은 언제 그렸는지 보일 듯 말 듯하고 그리고 인도는 물이 새가지고 바닥에 물이 질퍽하고 뭐 청소도 안 돼가지고 지저분하고 해서 이 기회에 그것 좀 청소라든가 뭐 개원대하고 연계를 해서 벽화 그림을 좀 산뜻하게 좀 이렇게 그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매달 말일 날 하천 청소를 좀 저희 상인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 3월 31일 날 1차로 할 거고요. 3개 구간을 나눠서 할 예정인데 주민센터에서 집계를 이제 뭐 대여를 해준다 했고 근데 그 예전에는 그 뭐 쓰레기 봉투나 또 뭐 그리고 캔이나 이런 거 담을 수 있는 거를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지원이 없다고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 우선 그 굴다리에 대한 것은 혹시 주민자치위원장님 계신데 이건 주민 참여 뭐 예산제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한 사업이 아닐까요? 아, 우선은 그러면은 그 남부 도로 주식회사에 이제 누수되는 문제와 조명에 관련된 문제 뭐 이런 것들은 한번 빠른 시일 내 공문을 통해서 한번 보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해놓고 나서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은 거기다 도색하는 문제도 사실 거기 그 남부 도로에 승낙이 없이는 사실 어려운 건데 이 부분까지 함께 주민들의 생활 통로다 보니까 그것을 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그 시에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먼저 손 드셔서 뒤에 먼저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네. 예, 저는 대한불교 조계종 청계사 이연숙 실장입니다. 네. 오늘 이 중요한 자리에 주지 성혜스님께서 참석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종단 바쁘신 일 관계로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네. 예, 주지스님을 대신해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월곶 탄교 복선 전철 노선이 이제 지금 준비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계산은 천년의 시간을 거쳐서 지금 그 지역에서는 그 국가 보물이 있고 그다음에 또 역사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그 의왕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근처의 모든 그 사람들이 많이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현재로 보면 그 전철 노선의 청계동 역명이 아마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그 역사와 전통이 있는 청계사 천년고찰 그 청계사가 그 역명에 뭐 청계 백운호수 역이면 가로 열고 청계사 이렇게 역명을 변기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전통 그 역사와 그 문화가 공존되어 있는 청계사를 방문토록 탐방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네. 이게 이제 지난해 제가 기억하고는 한 10월 달로 기억이 나는데 이것을 그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견 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의견 수렴 기간에 의견이 들어온 내용이 백운역, 청계역, 또 내지는 백운호수역 뭐 이렇게 이제 그 세 가지 안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세 가지 안이 들어왔는데 이 의견 청취된 것을 의왕시 지명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 의왕시 안을 올리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백운 그 청계 백운호수역 청계 백운호수역이라고 결정이 돼서 경기도로 올라가서 경기도 지명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청계 백운호수역으로 해서 철도공단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 철도공단에서는 역명 그 위원회 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이것이 어디선가 이게 민원이 들어가게 되면 재심의 요청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재심의가 이제 의왕시로 다시 내려오게 되면은 의왕시에서 다시 한번 심의를 거칠 수는 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이 없다거나 또 그 철도공단에서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청계 백운호수역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내용은 그러한 것이고요. 시장님 말씀 예,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조계종단 중앙의 그 집행부가 있는데요. 중앙의 집행부하고 그다음에 또 청계사 주지스님하고 몇 번 이렇게 미팅을 통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어서 그래서 그 법적 검토를 해보니까 그 국가철도공단 그 노선 그 역의 명칭이나 뭐 관리지침 이 구조 4항 5항을 보면 분명히 그 명시되어 있는 게 국가철도공단은 문화재 공공시설로 역명 제명 제정 요구가 있을 경우 다른 문화재 공공시설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 상황을 종단적 차원에서 또 청계사 주지스님께서 아주 심사숙고해서 지금 국가철도공단,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의왕시장님 앞으로 지금 그 청계사 역명 변기 부분을 네. 촉구해달라는 그런 제안을 이미 공문으로 네. 접수해서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오늘 또 2022년도 청계동 주민과의 또 대화에 시장님 또 오시고
공식적으로 또 제안을 하는 중요한 자리여서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살펴주세요, 시장님. 네, 이현수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네. 그 이제 그렇게 그 민원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접수가 되면은 재심의가 이제 시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시에서는 다시 재심의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내용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른 의견 듣겠습니다. 예예, 예, 먼저 예. 아, 저는 뭐 이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네. 뭐 그동안 우리 시장님 시민들을 위해서 복지나 편익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 하기천이나 청계천 쪽으로 이렇게 산보를 하다 보면은 특히 아주 저 더운 여름철에는 뭐 좀 쉬고 가고 싶고 열을 피하기 위한 어떤 그늘 같은 데를 찾는데 그게 없으니까 상당히 고통받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한 분은 이렇게 좀 그늘이 좀 필요하다 좀 쉬었다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뭐 나무들이 있어도 아직 그늘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는 그런 작은 나무들이 많고 그래서 파고라나 어떤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시설물을 군데군데 거기다가 이제 벤치 같은 걸 같이 놔주면 좋죠. 근데 너무 그 벤치 같은 게 드물고 또 뭐 그늘 만든 그늘 시설물 같은 것은 더욱더 그렇고 그래서 이런 쪽을 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보강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제 하기천, 청계천 이것이 이제 워낙에 잘 만들어지고 또 뭐 경치도 좋고 하다가 보니까 뭐 우리 의향 시민뿐만 아니라 안양 시민도 그렇고 많은 시민들이 이제 이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필요 시설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거라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쭉 한번 검토를 해가면서 이 뭐 이 둔치라든가 이런 데서는 사실 어렵겠지만 뚝방 위에 이런 데 설치는 가능할 수 있는 공간들은 한번 이런 그늘막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앞에 예. 안녕하세요. 주민자치 요한팀 미선입니다. 청계마을에 청계복지관과 덕장초등학교 사이에 가마골 공원이 있습니다. 그 가마골 공원 내에 놀이터에 미끄럼틀이 있는데 굉장히 길어요. 미끄럼틀이.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와서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좀 멀거든요. 삥 돌아가야 돼서 그 아이들이 올라가기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계단이라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학부모들의 뭐 어린이들 부모님들 의견이 그렇습니다.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번 가서 검토해 보고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도 하나의 놀이기구 삼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을 방법이 있을 듯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아까 여기 통장님하고 같은 이제 책인데요. 아까 좀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 네. 저희 보면은 그 청계동 209-10번지 쪽에 신축을 그 10번지를 두고 앞에 옆에 지금 신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빌라가 들어오고 있는데 거의 제가 이제 도로 문제 때문에 제가 거기 시청에도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209-10 이름 렉스 쪽에 일방통행 아닌 일방통행이에요. 저희 집 앞이. 근데 거기에 보면 개천, 그러니까 하천이라 그러나 그게 있는데 지금 빌라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부위가 저희 도로 쪽으로 출구를 내주더라고요. 이 대로변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시장님이 아시겠지만 발도르프 학교가 거기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데 아이들이 거기 많이 살아요. 가깝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차가 한 대가 지나가는 것도 힘들 정도로 차가 한 대 들어오면 아이들이 피해가야 돼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빌라는 계속 지어지면서 출구가 그 도로 쪽에 내다 보니까 아이들도 위험하고 서로가 그 지나다니는 것도
복잡하고 그래서 제가 시청 건축가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도면을 보시면서 이제 저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가 사실 문제라고 하셨어요. 거기가 지금 두 동 들어오고 세대수가 꽤 되거든요. 도로가 2차선 도로도 아닌 일방도로 통행도 아닌 일방통행이에요. 그래서 그게 심각하네요 하는 소리까지 그 뭐 건축가 팀하고 제가 통화했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 입주분들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은 차라리 지금 공사를 하면서 그 하천 거기를 계속 옹벽체되고 하천을 점점 좁히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시청에 많이 민원을 넣었었는데 저희 생각은 그게 시도로니까 차라리 하천을 막아서 도로를 좀 넓혀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나와보시지도 않고 도로는 이렇게 좁은데 건축 허가만 내주냐. 나와보시고서 허가를 내셔도 내줘야 되지 않냐 하고 말씀드렸더니 나와보지는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심각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건축가에서. 네. 그래서 한번 그걸 좀 고려해보셨으면 해서 네. 한번 나와보시면요. 그 아까 거기 산 주말농장 집 그런 데는 거기에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맨날 차 때문에 싸우고 진짜 민원들하고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저기 말씀을 하시는 걸 그걸 잠깐 저기 빠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네. 보완해 드립니다. 예. 거기서 한번 나와보셔갖고요. 도로를 네. 좀 넓혀주시는 걸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복개를 하는 건 이제 하천법상 이제 복개는 사실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뭐 수질 오염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하천에 이렇게 복개하는 걸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아무튼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뭐 그 뭐 청계천 하계천 지금 얘기하셨던 이제 뭐 지금 절개지 뭐 등등 말씀들을 하셔서 전반적으로 주신 곳들을 한번 예, 같이 우리 실무자들이랑 예, 한번 행정 현장의 날을 통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계동에 사는 오은숙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예, 건의사항에 대해서 너무 신속하게 해결해 주셔가지고 감사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여기 그 한지골 삼거리에서 이렇게 차량이 나오다 보면 그 청계사 쪽에서 내려오는 차가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 사고 위험이 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GS 편의점 앞쪽에 반사경을 좀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올렸는데 네, 해주셨어요. 아. 그래서 네, 너무 빨리 해주셔가지고 감사하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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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네, 자치위원 김건환입니다. 네, 네. 그 백운밸리 그 공영 주차장을 잘 지금 저 신축이 돼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6개월 동안 이제 거길 봤는데 차가 지금 한 대도 저기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1단지, 5단지 다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무료로 좀 활용할 수 있게 그 지금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6개월 동안 지금 차 한 대도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거 좀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제 공용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시에서 이제 관리를 하면서 이제 어느 공용 주차장은 무료로 하고 어느 공용 주차장은 뭐 가격을 이렇게 차등을 줘서 이렇게 운영하거나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공용 주차장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를 통해서 조례 법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이라서 임의대로 어느 것은 뭐 무료로 하고 어느 것은 뭐 적게 받고 더 받고 이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어찌됐든 뭐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공용 주차장에서 빼버리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늘 문제는 도사리고 있어서 주신 말씀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렇게 지금 대형 버스 같은 것을 빼버리게 된 이유가 원래는 버스 그로 이제 임대를 줬던 차고지라고 하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백운호수를 찾아주시는 어떤 시민들이 됐든 외부 이제 관광객이 됐든 이분들이 찾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 도로에다 막 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행의 문제가 생기죠. 이러니까 빨리 저걸 빼달라. 뭐 상인에서도 마찬가지고 요구사항이 굉장히 커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기에 빨리 그 위탁
그 기간을 조기에 종료하고 전체 차들을 다 버스를 빼고 이제 비워놓은 거죠. 비워놔서 일반 뭐 주민들이 거기 오시는 분들, 상가를 이용하러 오시는 분들 등등해서 대라고 이제 만들어진 것이라서 아마 뭐 주말이라든가 이럴 때는 많이 찰 것 같고 또 평일 날은 이제 들어오시는 날은 좀 비어 있는 모습으로 보일 것 같고 한데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근린공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근린공원 내에도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러면서 주변에 이제 주차장이 여러 군데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서 좀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사들이라든가 또 사업들이 마무리되어가는 거 봐서 이렇게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예 말씀하십시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 우왕시 주민자치조례가 지금 미제정돼 있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주민자치행정과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예, 제가 일단 초안을 만들어서 그 의회에 그 제출을 하려고 하다가 네. 지난번에 이제 상의를 하면서 시장님께도 한 부를 드려서 미리 좀 보시도록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한 번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건의사항도 있었고 이번에 추가로 해서 여섯 건을 건의드렸는데 서면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어제 자료만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주요 사업계획이 지금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우왕시 주요 사업계획이 네.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네. 자체로 하신 그 시정계획 설명을 하신 PPT 자료가 이미 확정이 된 거죠. 네. 그러면 그 주민자치위원회하고도 공유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 주요 사업 계획뿐만 아니라 상세 계획을 같이 좀 공유를 시켜주십사 하는 것이 세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제 공유를 하는 자리가 이런 자리인 겁니다. 이런 자리인 거고 사업을 끝낸 게 아니라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라서 주민의 이제 의견이 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 좀 반영해 주십사라고 하는 그런 걸 듣기 위함인 것인 거고요. 굳이 뭐 이 자리에서 꼭 안 하시더라도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실 부분이 있으면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면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면 반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공유하고자 이런 시민과의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좋으신 말씀이신 거고요. 주신 내용들은 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우리 이제 시에서 이렇게 시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그 얻고자 하는 부분들이 이제 바로 이런 부분, 시민들이 생각하는 의견, 정책 제안 이런 것이 시에서 초안은 만들어 놓지만 이 사업들이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면 결국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근데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이면 하나만한 사업이죠. 예산만 낭비하는 거죠.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라고 발표를 하면은 그 내용 넣어주는 것은 시민들의 의견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지는 거고 결국은 이 속에서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실수록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른 의견 듣겠습니다.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다 하셨나요? 네, 네, 고맙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일찍 끝내주시네요. 예, 뭐 이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이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사항 또 아니면은 아, 이런 아이디어는 참 시에서 정책으로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은 늘 이렇게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니까 동에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동에다 얘기해 주시면은 동에 접수된 내용들이 바로 시장에게도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동장들하고 시장하고 또 이렇게 간담회를 또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바로 접수가 되고 있어서 이렇게 꼭 시장과의 주민들과의 대화가 아니더라도 평소 때 늘 주민센터에 오셔서 동장시민하고 차 한잔 하시면서 내 의견 이렇습니다라고 전달만 해주시면 그 의견들이 바로 전달돼서 지금 이제 뭐 한지걸 뭐 등등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동네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런 것은 뭐 시장이 직접 나와서 볼 필요성이 있다 싶으면은 현장 행정은 날이 한 달에 두 번씩 있는데. 격주로 해서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이런 날 직접 현장 가서 보고 주민들과 만나서 필요한 부분을 해드리고
법과 제도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못해드리고 뭐 이런 것을 현장에서 바로 즉답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귀한 시간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좋은 의견 주셨던 우리 청계동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늘 다른 동에 비해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귀 쫑긋 세워서 이렇게 귀담아 주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늘 이렇게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